치유 기도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교제하고 계시는 순천의 고바우 목사님이 계십니다. 그분 어머니께서 92세신 때 집에 계시다가 넘어지셨어요. 그래서 골절이 왔습니다.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. 물론 노안이지만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정정하셨는데 넘어지시는 바람에 골절이 돼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.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온몸에 CT를 찍어보니까 가는 실금이 온몸에 있었다는 거예요. 충격적인 얘기죠.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부딪히시면서 실금이 간 거예요. 뼈가 다 금이 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의 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말을 안 하실 뿐이지 고통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. 요양원의 문제, 또 간병인의 문제, 또 이런 한 개인의 병원 입원했을 때의 물질적인 문제, 아 이런 게 너무나 커서 사실은 기도를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지방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벌어놨던 그런 돈들을 개척교회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. 아, 이분이 사실은 조금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울에서 잘 나가던 회사에 연봉 높은 직장을 다녔던 분입니다. 어머님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골의 지금 그 지방의 현실은 참담합니다. 성도들이 점점 줄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머님의 아픔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의 어떤 뼈들이 지금 실금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듭니다.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 CT를 찍으면 전부 다 온 교회와 또 목회자와 사모님과 가족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분들 위해서 또 이 목사님 어머님 또 개척교회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한 어머니를 통하여 실금이 간 그 모습 그 실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내뱉지 못하는 이 고통이 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?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실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자식한테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. 하루빨리 퇴원해서 또 사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찬송을 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역시도 다 누구나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.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금의 연절 속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실금이 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 이 실금을 완전하게 다시 굳건하게 마른 뼈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들어가 이 시대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. 저 먼저 회개하며 성도들이 회개하며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,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,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우리 순천에 우리 어머니 건강 회복하시고 또 작은 개척교회 지금 성도가 계속 줄어서 지금 실금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실금이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